자, 옆에 이제 그 13번에 과잉매각. 요 과잉매각은 우리 경매 신청할 때 너무 말 그대로 과잉. 여러 물건 잡아다가 A 물건 하나면 되는데 막 A, B, C 여러 물건 잡아다가 경매 신청하게 되면 그 경매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 채무자 아무리 뭐 죄 있다고 하더라도 골탕 먹이는 거 안 된다. 우리 채권자가 골탕을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과잉 경매, 과잉 매각 이런 것들은 경매가 무효가 될 수가 있다. 우리는 뭐 신경 쓸 거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경매 신청할 때 조심해라.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가 이제 교부 청구. 자, 교부는 뭔가 달라. 달라는 게 바로 교부 청구입니다. 자, 국가가 세금을 못 받아서 세금 달라. 우리가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 공공기관에서 쫙 우리 법원에서 이제 혹시 이제 세금 빌린 거 있으면 다 청구해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교부 청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세금 달라고 하는 청구가 바로 교부 청구다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매 물건 이제 그런 게 나오니까 저게 또 무슨 뜻인가 라고 생각을 좀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가 구분소유권. 정말 구분소유권은 또 한번 신경을 좀 많이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가 구분소유권인데. 그래서 15번째가 이제 구분. 우리 아파트 보면 구분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모아져 있으니까 집합건물 이렇게도 부를 겁니다. 자, 구분소유권. 자, 구분소유권. 저기 소유권에서도 간단하게 한번 보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렇게 아파트 쭉,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가 쭉 이제 한 50세대가 자, 있었을 때, 자, 50세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101호, 그리고 102호, 뭐, 201호, 자, 202호, 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먼저, 구분, 자, 101호 구분, 그 다음에 102호도 구분, 자, 위에도 구분,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자, 수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101호 수익권, 자, A인데, A가 수익권 하나, 그 다음에, 자, B가 수익권 하나. 자, 보통 한 건물이니까 수익권은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50세대, 50개 소유권이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50세대가 50개 소유권을 구분해서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이제 구분 소유권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집합건물에, 자, 집합건물에 이제 관리민 소유에 관한 법률에서 뭐를 인정한다고요? 바로 구분 소유권.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성, 항상 우리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독립성. 자, 먼저 첫 번째 구조상으로 독립성. 뭘요? 이용상으로. 자, 정말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자, 이용상 자, 독립성 또는 구조상 독립성. 자, 먼저 첫 번째 자, 구조를 보니까 바닥이나 뭘로요? 바닥이나 벽. 바닥이나 벽 등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획. 다 막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구조상 이용성 아니면 또 이용상 독립성.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이건 동시입니다. 동시에 성립했을 때 자, 여기서 이용입니다. 현관문, 현관문이 있을 겁니다. 현관문으로, 바로 현관문 등을 통해서 이제 뭐가요? 이용이. 이렇게 이용이. 다 뭐가 되어 있다고요? 다 독립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독립성이 있게 되면 뭐가요? 구분 소유권. 50세 되면 50개를 주겠다. 이게 바로 이제 집합건물의 소유임이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독립성을 정해서 구분 소유권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꼭 주의할 게 이제, 자, 그럼 이제, 자, 아파트, 자, 앞쪽에 이제 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50개를 모두, 자, 50개를 이렇게 모두 이제 아예 선을 그어서 여기도 소유권을 정말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101호 소유권자가, 자, 어디가 있는지 찾지는 못해도 바로 요거, 요게 이제 대지권, 대지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옆에는 뭐 102호 소유권자가 갖고 있는 땅 지분. 자, 보통 이제 자, 우리 아파트 평수가 이제 25.7평 정도 됐을 때, 자, 그러면 대지권 얼마 정도 될까요? 대지권. 거의 한 10평 정도 됩니다. 대지권. 대지권이 한 10평 정도 될 건데, 항상 우리 요 대지권이 좀 컸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됐을 때, 권리 가격 되고 좀 커야, 뭐 평당 한 2천이면 2억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 부담금을 내면, 자, 아파트 새로운 건물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대지권. 이 대주권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자,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가 좀 적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적으면은 한 7평 정도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러다가 이제 현금 청산까지 될 수 있는 평수하고 비슷해집니다.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지역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바로 구분 소유권, 101호 소유권자한테 소유권 하나, 102호 소유권자한테 소유권 하나라고 해서 구분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독립성은 다 갖춰 있을 겁니다. 구조상으로 독립성.
이용상으로 독립성, 여기다 뭐 구분 의사까지도 필요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분 소유권 인정됐을 때 바로 구분 소유권이 바로 인정된다. 집합 건물에서는 구분 건물에서는 구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은 자, 구분 소유권 자, 이런 것들은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다세대 그리고 연립 자, 이런 쪽들 저렇게 구분 소유권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여기는 이제 어려운 건 아예 아닐 거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째 개별 매각 하나씩 하나씩 경매를 신청하는 게 바로 개별 매각. 자, 같이 한꺼번에 묶어다가 자, 경매 신청하게 되면 공동을 아예 묶어서 이제 일괄적으로 매각을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별 매각, 일괄 매각. 이제 신경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물건 하나씩 경매 신청됐을 때, 자, 배당될 때도 상황이 좀 다를 겁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17번째가 이제 기간. 자,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루가 기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2주일 동안 딱 기간을 정해놓고 입찰하는 게 바로 기간 입찰이고요. 우리 공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도 경매는 기일, 딱 하루 정해놓고 하루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 입찰은 기간을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기일, 그다음 이제 기일은 이제 하루 잡아서 당일치기 하는 게 바로 기일 입찰. 보통 다 기일 입찰합니다. 딱 기간은 딱 기간 아예 일주일, 한 달 정도 잡아서 시행하는 게 바로 기간 입찰. 자,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8번째가 이제 기입등기. 자, 뭐 등기가 돼 있는 것을 기입등기라고 해서 여기는 뭐 어려운 건 아닐 거고요. 자, 등기가 기입이 돼 있는 게 바로 기입등기. 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째도 꼭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19번째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 겁니다. 19번째 농지는 19번째입니다. 농지는 이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할 수 있는 뭐를 자격을 뭐 해보라고요? 증명하라 거기입니다. 자, 꼭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농지는 뭘까요? 자, 우리 지목이 바로 농지는. 자, 농지는 뭐라고요? 자, 여기 농지가 이제 바로 전, 그리고 뭐, 갑. 그리고 특히 이제 과수원. 요 과수원도 이제 경매물건 나왔을 때도 농지증 얻으세요. 과수원. 뭐 사과나무, 배나무, 바로 과수원. 여기도 이제 농지에 들어갑니다. 물이 항상 있는 게 바로 다. 그리고 물을 항상 뭐 사용하는 것은 아니면은 전 이런 정도는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파시구, 논이구 자격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오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먼저 매각기일 때 이렇게 매각기일 때 뭐를요? 낙찰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낙찰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증금 내놨을 겁니다. 입찰 보증금. 요 입찰 보증금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 내놨고요. 자, 그 후에 이제 언제까지? 7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매각 결정 기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나왔네요. 이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뭐 하라고요? 아,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거 이제 줄여다가 농지증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얻어서 어디다가요? 자, 우리 법원에다가 거기입니다. 경매법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등기소 말고 경매법원에 자, 농지 취득 자격증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못 내면 요거 정말 7일 정도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매각 결정기일, 낙찰자 결정하는 바로 매각 길증 결정기일이 바로 열리게 될 겁니다. 어디 와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못 내면 보증금 몰수 당합니다. 뭐 국가 가져가는 거 아닌데 배당할 때 거기다가 포함시켜서 배당을 하게 됩니다. 입찰 보증금 몰수당해요. 이렇게 몰수당하니까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반드시 얻어오시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시나 그리고 구는 없습니다. 시, 구 그리고 읍 그리고 어디라고요? 면계입니다. 시구면 자, 네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제 4일 이내에 이렇게 발급됩니다. 4일 이내에 넉넉하게 시간 있잖아요. 발급되니까. 그리고 서식 있습니다. 우리 겨조에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서식을 써서 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경영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았을 때 경영 계획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하겠다. 서식이 약간 다릅니다. 경영 계획서. 자, 필요 없으면 얼마라고요? 2일. 요거 이제 4일인데 반토막입니다. 1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발급받아서. 바로 매각 결정 기일까지는 뭐 나중에 낼게요. 이미 늦었습니다. 요거 이제 내이야. 그래야 이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서 내이야 잔금 치르고 나중에 등기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경매가 될 건 공매가 될 건 절대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 이제 요것도 나중에 좀, 자, 내가 직접 받기 어렵다 그러면 요거 이제 법무사한테 맡기면요. 교통비밖에 안 들어갑니다. 법무사 맡기면 5만원. 자, 50만원이 아니라 5만원 정도면 충분히 법무사가 발급받아서, 그리고 요거 이제 줄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아니, 맡기시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서식을 써내시든지, 여기는 아예 진행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돼요. 돈이 날아갑니다. 몇 천만 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19번째 바로 농주의 취득 자격증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뭐 담보물건, 뭐 담보물건 이제 뻔히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자, 20번에서 이제 담보물건, 자, 20번이 바로 담보물건인데, 담보물건, 담보물건하고 이제 용의물건,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먼저 우리 권리를 먼저 이렇게 권리를 한번 잘 따져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점유권. 이제 권리가 이제 점유권이 있을 겁니다. 점유권. 그리고 특히 이제 두 개를 크게 나눴을 때 점유권, 바로 여기는 소유권. 우리 소유권을 본권이라고 합니다. 본권계입니다. 먼저 우리 이제 점유권은 여기는 사실상. 사실상 뭘 한다고요? 사실상 지배를 하는 권리가 이제 여기는 점유권. 자, 그래서 이제 요 점유권은 적법이 될 것. 우리 적법도 들어가지만 모두 들어간다고 아주 독특하게 불법도, 이렇게 불법도, 그러니까 우리 도둑놈이라고 할 겁니다. 불법도. 또 뭐가 된다고요? 점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도둑놈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점유권, 아예 소유권하고 좀 별개니까 도둑놈이 소유권자한테 소유권을 빼앗아가도 누구한테 권리가 있다고요? 도둑놈, 점유권. 는 바로 이제 별개 권리니까 점유권이 있어요. 자, 우리 도둑놈이 또 빼앗겼을 때, 소유권자들이 빼앗겼을 때 점유권으로 소송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유권자가 점유권자한테 내놔 해서 소유권으로 또 소송 진행할 수 있지만, 자, 먼저 이렇게 점유권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소유권 본권에서는 자, 먼저 사용과 우리 소유권이 사용이나 그리고 수익이나 이런 거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이익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안 되면은 돈을 받고 팔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사용 수익 처분. 그래서 이제 사용과 수익을 떼주면 용익물권, 그리고 처분권을 떼주면 담보물권. 자, 이런 식으로 사용 수익 처분. 여기서 이제 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뭐 한다고요? 사용과 그리고 수익을 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용익물권. 그럼 처분권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겠네요. 그입니다. 용익물권. 근데 우리 용익물권에도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 자, 이 물건은 아주 성격이 강해서 자, 먼저 법에서 법적 물건이라고 합니다. 법에서 한 개, 두 개, 몇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놨습니다. 자, 먼저 용익물권은 이제 지상권. 지상권이 있을 겁니다. 이 지상권은 토지 위에다가 갖는 권리니까 땅을 빌려서. 자, 나중에 또 설명될 겁니다. 수목, 그리고 공작물, 그 다음 이제 건물을, 건축물 같은 것을 소유. 땅을 빌려다가 건물을 짓는 거니까 지상권자가 소유권자가 됩니다. 바로 이제 건물 등을 뭐 하는 권리? 요 건물 등을 소유. 자, 건물 등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유.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30년 지났을 때 소유권자한테 매수 청구, 사라라고. 우리 소유권자가 건물 팔라고, 건물의 소유권을 따로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통로를 내주는 것도 지역권. 토지와 토지의 편익의 관계가 바로 이제 뭐라고, 여기 이제 지역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토지와 요역지, 승역지겠죠.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실 겁니다. 토지와 그리고 토지의 뭐를요? 편익. 뭐 토지가 어떻게 뭐 편익을 주고받고 하긴 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토지와 토지의 편익 관계가 바로 뭐다? 지역권. 그럼 전세권입니다. 자, 이 전세권이 이제 남의 물건을 빌려서, 소유권자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 여기는 소유라고 있습니다. 전세권. 자, 여기서 이제 토지나 그리고 건물도 들어갑니다. 자, 토지나 건물을 뭐 한다고요? 전세금 주고 사용하겠죠.입니다. 사용. 사용이나 수익을, 전세권자가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아예 전세권 물건을, 바로 목적물을 다른 사람한테 전전전 나와서 수익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거리가 바로 이제 용의물권.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담보물권, 담보물권입니다. 담보물권은 사용과 수익은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수익은 그대로 누가 하고요? 소유권자가 그대로 합니다. 뭐만? 처분권자만, 요 처분권 권리만 담보물권, 은행에다 주는 게 바로 담보물권. 담보 잡았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또 우리 담보물권도 딱 세 개입니다. 나란히 영업물권도 사이좋게 세 개, 담보물권도 세 개. 자, 첫 번째 유치권. 이건 나중에 또 배우실 거고 유치권. 자, 유치권은 안 주겠다, 유치하겠다, 유술합니다. 여기 인도 거절. 자, 피담보 채권 받을 때까지는 자, 인도를 뭐 한다고요? 거절. 아예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물건 안 줄 거야. 공사대금 안 주면, 수리비 안 주면 아예 인도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질권입니다. 질권. 질권은 이제 우리가 뭐 배울 필요도 없을 건데 이건 동산. 동산. 물건이 이제 부동산이면 뭐라고요? 그거는 저당권.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 휴대폰. 아니면 또 시계.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질권에 해당할 겁니다. 동산 질권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도 카메라 같은 거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거. 부동산 맡기고 돈을 빌려오면 저당권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 담보물권 요 세 가지 여기 있네요. 저당권, 저당권. 그리고 또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여기는 담보물권. 뭐 나중에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있느냐, 부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 드려볼 겁니다. 둘 다 말소 기준 권리. 뭐 배당을 받거나 못 받거나 다 소멸돼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저당권. 여기 이제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을, 자, 이렇게 부동산을 뭘로 주고요? 담보를 주고 돈 안 빌려주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뭘요? 돈을, 자, 이렇게 돈, 그래서 여기 이제 피담보 채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담보물이 있으니까 바로 피담보 채권. 자, 바로 돈을, 바로 차용을, 이렇게 차용을 하는 관계가 뭐라고요? 저당권, 근저당권. 그럼 돈을 나중에 안 갚는다. 이자를 자꾸 안 낸다 그러면 나중에 경매 신청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뭐라고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요 세 개가 바로 뭐라고요? 요거는 담보물권. 신경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나중에 뭐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유지권은 또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또 그리고 뭐 저당권은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권리 관계에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겁니다. 그 다음 이제 21번에서 대금 납부. 자, 대금 납부 길. 우리 쭉 한번 순서 봤을 건데, 자, 매각 기일에 낙찰되고 나서 7일 후에 매각 결정 기일 이렇게 열립니다. 농지 같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자, 요 결정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고. 거의 항고 안 합니다. 항고 보증금 내야 되고, 몰수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항고가 없으면 뭐 내라? 돈 내라. 이거 돈 내라가 잔금 납부입니다. 잔금 납부, 대금 납부 기일입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주고 돈 내라. 돈을 내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1번에 뭐 대금 납부 기일 한 1개월 줄 건데 거기서 바로 내면, 안 내면 이제 재매각합니다. 내면 소유권 취득.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2번 이제 대위 변제. 뭐 대위 변제도 조금 어렵진 않는데 이것도 한번 신경을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위. 그럼 대신하겠다. 그 자리에 앉겠다기입니다. 대위 변제라고 신경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1순위에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그럼 빗자루가 딱 서 있네요. 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뭐 가압류도 괜찮습니다. 얼마?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얼마 있을까요? 2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두 번째가 누구라고? 2순위가 우리 주택 임차인. 상가 건물 임차인도 괜찮습니다. 자, 주택 임차인. 그리고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에 이제 임차인이 있었을 때. 자, 2순위는 엄청 정말 불안할 겁니다. 자, 상가 건물에.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있었을 때입니다. 먼저 우리 이제 여기 우리 주택 임차인 임차인의 보증금, 요 보증금입니다. 또는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자그마치 얼마? 1억 주셔야 됩니다. 1억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 먼저 이런 목적물도 우리 주택이라든지 이런 목적물도 얼마 있을 때 여기도 이제 한 1억 5천 정도 됐을 때입니다. 1억 5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경매가 진행됐을 때 만약에 한 1억 정도에, 자, 1억 정도에 낙찰이 됐을 때 상당히 좀 불안할 겁니다. 낙찰됐을 때 먼저 낙찰됐을 때 배당을 다 못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막 1억 더 넘어가거나 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나 누가 우리 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우리 보통 이제 목적물 주인은, 자, 목적물 바로 갑, 요 분이 바로 이제 목적물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대신해서요? 소유자를 대신해서, 자, 주택임차인 누가? 을이 바로 누구 자리에 앉아서요? 그 소유권자에 앉아서. 그래서 대입입니다. 자리 위자입니다. 대신 자리에 앉아서 뭐 한다고요? 변제.
자, 그러면 갑이 갚아야 되는데, 갑이 갚아야 되는데, 요 2천만 원 갑이잖아요. 바로 건전당고 설정했으니까요. 누구 자리에 앉아서, 갑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누가? 을이, 요 을이 대신 갚는 거, 이렇게 대신 갚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대위변제, 대위변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다는 게 말소 기준과 사라지네요. 자, 말소 기준과 사라지면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없어지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항력.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대항력이 발생되면서 1억을 누가요? 낙찰자가 1억을 이렇게 떠안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이제 뭐 배당 못 받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소유권자한테 다시 물으면 되니까 대신 변제했으니까 요 돈은 갑한테 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대위변제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자리에 앉아서, 채무자의 자리에 앉아서, 또는 소유자의 자리에 앉아서, 임차인이 대신 갚는 게 바로 대위변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항력은 이제 많이 아실 거고요. 대항력. 우리 주택 같으면, 자, 저 뒤에서 배울 겁니다.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거주. 그 다음에 상가 같으면, 자, 영업. 인도가 영업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대항력을 발생시킵니다. 아까 이제 보셨던 가등기나 가처분도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가 바로 이제 대항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24번에서는 말소 등기. 자, 등기가 말소가 되는 게 바로 말소 등기. 우두 이제 뭐 근저당권이라든지 주택임차이나 권리나 이런 것들은 말소. 말소에서 없앨 수도 아예 있습니다. 자, 그럼 말소 등기 가능해요. 금액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한 6,600원 정도 들어가면은 여기는 등기를 압류시킬 수도, 요, 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25번은 자, 금방 보시죠. 매각길. 아까 이제 매각길에 낙찰 받는 날이 바로 이제 매각길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매각길 때 낙찰 받고 입찰표 써내고 보증금 내고 그게 바로 매각길이고요. 자, 경매가 진행되는 경매가 실시되는 날. 여기 바로 매각길. 그리고 7일 후에 자, 경매가 문제가 있었는지 진행에 문제가 있었는지 거의 문제는 없고요. 자, 그 후에 이제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이 뭐라고요? 매각 결정기일. 그래서 농지 같으면 여기서 필요하다는 게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 얻어오세요. 아니면 또 무슨 허가가 있으면 허가를, 무슨 또 신고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그래야 이제 낙찰자 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야 이제 돈 내지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될 건데요. 근데 결정해 주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허가. 보통 이렇게 허가가 떨어질 건데 허가 말고 모두요. 불허가. 자, 불허가 신청해서 요 입찰 보증금 날아가니까 이렇게 몰수 당하니까 불허가 신청을 해서 소식이 있습니다. 자, 신청해서 허가 내 주지 마세요. 허가 내 주지 마세요. 이게 바로 이제 허가 불허가. 바로 불허가 신청도 이제 이건 법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거의 뭐 허가 나고 낙찰자 결정 내었으니까 돈 내세요. 아니면 항고할 사람 항고하세요. 자, 그럴 겁니다. 여기 이제 불허가 신청. 아예 낙찰받지 않게 해주세요. 불허가 신청. 언제 가능하다고요? 매각 결정일 때 가능해요.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한번 그 정도만 점검을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5번, 26번. 아까 이제 금방 보셨네요. 허가 불허가. 저렇게 매각 결정일 때 허가. 아무 문제 없으면 그냥 허가 내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불허가 신청 들어오면은 이유가 있으면 불허가 처분 내주고요. 이유가 없으면 불허가 처분 안 돼. 잔금 내. 아니 보증금 날리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7번에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나왔죠. 아까 보셨네요. 매각 길 때. 그리고 그 후에 7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날이 바로 이제 매각 허가 확정. 하여튼 7일 정도 되면은 보통 아무 소리 안 하면 허가가 날 거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정말 우리 경매 쪽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 아주 중요하다고 씁니다. 현황조사했던 집행관 현황조사할 겁니다. 현황조사서. 감정평가했던 감정평가서가 들어가면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누군지, 채무자는 누군지, 세입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리고 용도적이 뭔지, 도시적인지, 관리적인지 모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막 재건축, 재개발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또 학교 같은 거 있으면 학교가 가깝다. 아니면 출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게 28번에 뭐라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그리고 특히 이제 세대 열람할 때는 이 매각 물건 명세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이제 복사를 해서 뭐 프린터 출력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그 세입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9번에 이제 명도소송. 자, 건물을 아예 안 넘겨주면은 뭐 하라고요? 명도소송.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명령 신청 못하면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명도소송 제기할 건데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는 겁니다. 29번에 명도. 그러니까 인도명령 후에 안 되면은 명도소송. 이렇게 명도소송 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꼭 줄게 잔금을, 잔금을 납부를 하게 될 건데요. 잔금을 납부하고 나서 여기서입니다. 아까 잔대금 남아있는 돈입니다. 입찰보증금 10% 내야 쓸 거고 나머지 돈이 잔금인데 자 먼저 잔금 납부 후 자 그리고 6월입니다. 딱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면 명도소송 안 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라고? 인도명령. 간단하게 인도명령 신청하고 서식 있습니다. 인도명령 신청하고 근데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안 나간대요. 자발적으로 안 나간대요. 여기서 이제 이사비용으로도 합의를 좀 보시라는 겁니다. 안 나간다. 그럼 뭐 한다고요? 강제집행. 근데 이 강제집행이 상당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 들어간다고요? 평당. 한 평당입니다. 지금 이제 평 쓰면 안 되는데 평당 7만 원에서 얼마 정도요? 지금 막 10만 원이 약간 넘어간다고 합니다. 넘어가는 시가 있다고 합니다. 나와서 상당히 꽤나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 20평, 20평이면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그 짐이 더 많습니다. 200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뭐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상당히 비용 많이 들어가요. 여러 사람 사다가 한꺼번에 빨리 신속하게 해치워 버리니까 상당히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집행.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하고 나서 강제집행으로 하면은 이건 비용이 정말 몇만 원 안 들어갑니다. 이제 강제집행까지 가면은 조금 비용 좀 들어가겠지만 여기는 정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장 날리면 강제집행 전에 나가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좋을 건 없다는 겁니다. 이사비용. 자, 이사비용으로. 그래서 이사비용 한 200에서 300 정도로 이거보다 막 좀 더 깎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것도 이제 300만 원 넘게 주실 필요는 아예 없을 겁니다. 협의가 안 되면 정말 강제집행 가면은 30평이라고 해도 300 정도밖에 안 나올 거니까 요거 이제 300만 원 넘게 많이 주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규모가 엄청 크다든지 그랬을 때는 300 정도 줘도 괜찮겠지만 300 조금 약간 넘어가도 괜찮겠지만 많이 줄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요 이사비용으로 합의를 안 하면 자 우리도 골치 아파집니다. 합의를 안 하면요. 자 문제가 된다는 게 합의 안 해보세요. 그럼 지금 대출자가 계속 지금 아까 보셨네요. 잔금 치르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했을 건데 거기도 계속 막 1월마다 대출 이자 이자가 꽤나 많이 나오겠잖아요. 이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2월 또 걸리면 이제 와서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등기해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된다고요? 또 여기도 이자가 나오고 그리고 세입자가 계속 버팁니다. 자 그럼 인도명령 신청해도 바로 되는 거 아니니까 또 3개월 지나고 그러면 여기만 해도 대출이자가 얼마냐고요? 꽤나 많이 들어갈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 2억 정도 그러면 한 최소한 30만 원 나올 겁니다. 30. 이거 벌써 여기까지 오는데도 거의 100만 원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차라리 300 주고 합의를 보면 뭐가 돼요? 이게 더 유리해요. 이게 더 유리하지 소송 가서 경매로 갈 거야. 그리고 강제집행 할 거야.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법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법으로 하세요. 법으로 해봐야 오히려 손해만 더 많이 본다는 겁니다. 자, 뭐가 좋다고요?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기는 합의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나중에 이제 요 강제집행으로 가면은 나중에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문짝은 막 성한 게 없고요. 정말 우리 경매로 가면 그렇습니다. 문짝 다 때려 부숴놨습니다. 자, 분명히 저 세입자가 이거 손괴죄는 맞습니다. 형법상으로 손괴죄면은 이거 고소고발하게 되면 형사적인 처벌 받습니다. 근데 심증만 가지 원래부터 그랬다는데 조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자, 심하면 그냥 하수구에다가 뭐를요? 하수구에다가 자, 정말 소름 돋습니다. 시멘트를 부어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아주 큰 대공사 아주 몇 천만 원 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시면 괜찮을 건데 법으로 하니까 법대 법으로 가게 되면 절단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이자는 계속 늘어나네 비용은 더 들어가네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충분히 이사비용 주겠다. 차라리 뭐 금액 얘기하지 말고요. 하여튼 짐 다 싸면은 얼마 얘기는 하지 말고 이사비용 줄 테니까 나가시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짐 그것도 다 쌌을 때
다 쌌을 때 개인 돈 몇 개 내려놓다가 문제가 되면 다시 올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말 많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제 골치 아파진 건 합니다. 6개월 경과. 6개월 만약에 경과를 하게 되면 이제는 인도명령 안 된다는 겁니다. 경과. 지나갔다 된다. 지나가버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 되니까 명도소송. 자, 그 명도소송 엄청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기간이 엄청 걸린다는 겁니다. 자, 세입자가 계속 막 기간을 연장합니다. 다음 길 또 잡아주세요. 자, 이러면 최소한 3개월은 아주 짧은 거고요. 한 6개월. 정말 심하면 막 1년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을. 이렇게 아주 오래 가니까 소송 가면은 더 골치 아플 수가 있답니다. 그럼 이제 소송 갔죠. 이제 또 그 후에 이 명도 소송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강제 집행을 따로. 아까 인도명령에서 강제 집행 가는 것처럼 또 저기 집행관 사무소 가가지고 거기도 비용 먼저 주고 이렇게 아까 보셨던 평당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의 강제 집행을 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지. 빨리 내보내야지. 빨리 안 내보내면. 이 정도로 시간에다가 비용에다가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잔금 납부한 후에 6개월이냐 아니면 6개월이냐 경과했느냐 6개월 아니냐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 이제 유치권은 명도소송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인도명령으로 해야 될까요? 유치권이 꼭 인도명령 될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소송을 가서 정말 피담보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은 소송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된다고요? 유치권 설정돼 있다고 괜히 인도명령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명도 소송 가야 됩니다. 소송. 그래서 유치권자하고도 여기는 이렇게 골치 아파지니까 여기도 협의를 자 그냥 금액 거의 우리 피담보 채권 자체가 너무 그냥 높아서 이거 다 뻥입니다. 막 1억을 유치권 행사한다고 피담보 채권 1억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니까 막 5천도 안 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소송 가면은 나중에 유치권에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충분히 소송 가면은 유치권도 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해결하는 방법을 나중에 좀 배워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매각무권 명세서의 29번에 바로 명도소서. 자, 배당요구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배당요구. 요거 경매 절차가 다 끝나서 나중에 잔금 안 내면 재매가 갈 건데요. 잔금 냈다. 그럼 이제 그 후에 2주 정도. 실무에서는 거의 1개월입니다. 2주 정도 후에 배당. 배당을 실시합니다. 저 앞쪽에서 배당 요구. 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3개월 정도 정해주고 배당 요구해라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 반드시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주택 임차인, 가압류라든지 또는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등기가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주택 임차인, 그리고 소비대차, 자, 임금, 자, 이런 것들은 모두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을 해주지 요구 안 하면 아예 안 해줍니다. 배당 요구해야 될 사람, 손 들어야 될 사람, 누군가, 기하시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저당권, 자, 후에 가압류, 자, 전에는 괜찮은데, 자, 그 후면은 배당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모른다. 이런 소리 하게 됩니다. 자, 30번에서 이제 배당 요구까지 한번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자, 이제, 자, 그 뒤에, 자, 31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0번 정도까지 해서 바로 배당 요구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잘 점검을 해놓으시면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